네, 욕심만 가득 담긴 청탁에 토할 것만 같다.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한 정치인의 하소연입니다. 얼마나 청탁에 질렸으면 이런 글을 썼을까요? 정치인에게 청탁은 두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과 청탁을 들어주면서 동시에 자신의 정치적 지지층을 늘려가는 수단으로 활용하곤 했지요. 이런 푸념을 하고 싶지 않다면 청탁을 들어주고 표를 모으는 옛날 정치 방식부터 바꿔야 하지 않을까요?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